볼츠만의 인류 원리는 약한 인류 원리라고 부르는 생각입니다. 한 개의 우주 안에서 지적 생물이 실현될 수 있는 예외적인 시공 영역에 우리 자신이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주 전체가 어떤 시공 영역에서 지적 생물을 낳는다라는 일이 생기게 안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왜 원래 원자나 분자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의문이다. 원자나 분자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력, 전자기력, 원자력, 광속도, 전자의 질량, 공백 정수 등 못해도 20개 남짓의 기본 정수가 정확히 필요한 상태로 설정되어야만 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값이 조금 어긋나면 지적 생물이 생길 방법이 없다. 이를 파인 튜닝이라고 부른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이 생겼으므로 원자나 분자나 세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재정수의 파인튜닝이 성립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설명은 사실 지적 생명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목적론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볼츠만의 인류 원리는 대부분의 고엔트로피 영역 안에서 국지적으로 저엔트로피 영역이 군데군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이 문제는 이 영역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성질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적 생물의 생존을 허락하는 재정수를 우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불가사의를 설명해야 하므로 이미지를 한 단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파인튜닝된 이 우주 전체를 많은 우주의 모임 안의 일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주 하나하나는 재정수가 임의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적 생명이 사는 예외적인 우주는 파인튜닝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우주라도 특히 튜닝 따위는 되지 않은 임의적인 물리법칙을 각각 갖는 우주라도 관측 선택 효과에 의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미세한 우주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설명은 약한 인류 원리의 발상법을 우주 전체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강한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물리 정수나 물리 법칙이 다른 무수한 우주를 상정하는 것으로 현실의 이 우주의 불가사의를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밤 초원을 걷고 있는데 운석이 떨어져 머리에 부딪혔다. 당신은 운석이 떨어질 예외적인 장소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다. 이 확률이 낮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 이외에 무수한 인간이 주위를 걷고 있었다고 생각하자. 무수한 인간이 북적거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운석을 맞을 확률은 거의 1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운석에 맞을 확률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수한 우주가 실재하고 있으면 분명히 어떤 우주가 파인튜닝 될 확률은 1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가 파인튜닝 될 확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 우주를 꺼내들어도 다만 하나의 현실 우주의 파인튜닝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반론은 또 이렇습니다. 운석의 유추는 부적절하다.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누가 당신일까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당신의 신원과 운석의 낙하 지점이 일치할 확률은 인간이 몇 명이 있든 극소이다. 그러나 파인튜닝된 우주가 발생할까 어떨까 하는 점과는 독립적으로 무엇이 당신일까는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다. 당신은 태어나고 나서 실제로 누구인지가 정해진다. 따라서 파인튜닝된 우주가 연계가 아닌 한 당신이 있는 우주는 필연적으로 파인튜닝된 우주일 수밖에 없다. 역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주가 다만 한 개밖에 없다면 존재하는 우주로서 이 우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분명히 이 우주가 파인튜닝 되었을 확률은 극소입니다. 한편 무수한 우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는 우주로서 이 우주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우주가 이 우주인가를 내가 태어난 우주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우주는 관측 선택 효과에 의해 반드시 파인튜닝된 우주이다.
따라서 이 우주가 파인튜닝 되었을 확률은 1인 것입니다.